오늘은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리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 누가 무엇을 맡긴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는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이 맡기는 사람과 맡는 사람이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맡기고 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 짐을 온전히 한 사람에게라도 맡길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버리고 홀가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 인생은 누가 무엇 말해도, 어떤 사람이 비난을 해도, 어떤 사람이 욕을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내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을 맡기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 여행을 갈 때에도 여성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이것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저것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LA에 있는 그 딸이 한번 놀러 오라고, 딸 집에 놀러 오라고, 손자 손녀들도 보고 꼭 놀러 오라고 비행기 티켓을 보냈대요. 비행기 티켓을 보냈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딸이 비행기 티켓까지 보냈고 손자 손녀를 보러 간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필라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밟으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영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리미, 영감 옷 다리미를 다리고 난 뒤, 옷을 다리고 난 뒤에 다리미 코드를 안 뽑은 것 같아. 내가 걱정되니까 이런 걱정하는 근심하는 마음으로는 딸네 집에 가서 편안하게 1, 2주 있을 수 없다고 여보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다리미 코드도 다 뽑아 있고 멀쩡하니까 하이 또 영감인데 미안하잖아요. 그래 있다나 하니까 딸이 꼭 다시 한번 오라고. 그래 또 한번 필라 공항에 가서 수속을 밟고 밟으려고 하는데 또 전번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할아버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영감 이래 가지고는 내가 불안해서 여행을 못 가겠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와 보니까 똑같은 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영감이 그러는 거지. 이제는 다시는 딸네 집에 가자 그래도 나는 안 간다고. 그러니까 또 딸이 어머니인데 핀잔을 주고 왜 엄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꼭 한번 와야 되는데 오지 않, 못 왔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할머니가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렇게 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안 그럴 테니까 영감 꼭 한 번만 가자고.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고. 또 공항 가면 또 그럴 텐데 안 간다고. 아 이번에는 절대로 안 그런다고. 절대로 안 그럴 테니까 가자고. 그래서 또 갔다요. 필라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 밟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또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영감. 그러니까 왜 다리미 코드 안 뽑았나? 그리고 코트 속에서 다리미를 꺼내주면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다리미 통째로 내가 들고 왔다. 그렇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이 조그만 것도 늘 내가 맡기지 못하고 누구에게 맡기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짐을 지고 그냥 죽을똥살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 감고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 인생 짐을 완전히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선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내 인생 짐을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눈 감고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짐을 온전히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마음 든든한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다윗이 보면은 자기 인생 짐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글로 남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마라. 참 불행한 속담이에요. 얼마나 사람을 믿지 못하면은 머리 검은 짐승, 사람은 거두지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참 못된 속담이지만은 우리 민족성의 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속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 민족성이 이게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그 나쁜 속담은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지 못하고 지금까지 쭉 내려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속담이 있을 거예요. 이런 속담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 민족성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내 자신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시편 55편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네 맡길래 말래 이게 아니에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 명령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자,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맡기라 그랬으니까 제가 뭐 짐 맡기라 그러면은 별거 아니죠. 제가 맡기라 그러면은 불안하죠. 그렇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맡기라니까 우리는 자신있게 내 짐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 짐을 맡긴다는 것은 쉬운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 직접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창조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짐을 맡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맡기고 찬양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체질이 진토이심을 기억하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약합니까, 진토가. 조그만 진토가 있으면은 조그만 덩어리만 딱 떨어뜨려도 그것이 망가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우리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짐을 내가 지고 나 홀로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포기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알게 모르게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다윗이 이 말은 하나님을 100% 믿고 내 모든 인생 짐을 맡기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다윗은 정신분열자로 미쳐버렸을 거예요. 왜? 블레셋 전투에서 자기가 소년이었지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해줬는데 돌아온 결과는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수없이 죽이려고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이 인생 짐을 맡긴다는 거하고 다윗이 인생 짐을 맡긴다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 짐이라 그래봐야 기껏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뭐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최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의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는 장인 사울에게 잡히면은 즉결 처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재판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다윗이 짐을 맡기고 살아갔으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짐을 맡기고 살아가는 결과가 뭐냐? 맡기고 살아갔더니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맡기고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면은 정신분열증 일으키고 아마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요즘은 그보다 못한 문제를 가지고 청소년들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너희들도 다윗처럼 너희 모든 인생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면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다윗은 피신한 것밖에 없거든요. 이쪽으로 도망다니고 저쪽으로 도망다니는 것밖에 없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하나님께 모든 내 집을 맡기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살아가면은 판사가 될지 대통령이 될지 장군이 될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희망과 꿈과 용기를 가지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6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살아가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새벽에도 기도했고 새벽형 인간이었어요. 새벽에도 기도했고 쫓겨다니면서도 기도했고 밤낮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밤낮 부르짖으면서 아침에 일어났어도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한국 같으면 전철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주부들은 밥을 지으면서도 내가 짓는 이 밥을 먹고 자식들이 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남편도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우리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확실히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고. 우리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고 일어났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하면 참 과장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고 일어났는 것 같은데 하면 2018년도가 며칠 안 남았어요.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전에랑 정말 달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유수와 같은 인생이다.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2018년도는 다시 우리 인생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결론이 나와 있죠. 정말 보람되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은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앞길을,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 불기둥이면 타 죽겠지만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굶지 않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렵고 힘드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실은 다윗이 그때 부족한 투성이었거든요. 모든 게 부족했지만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네요. 목자는 길을 인도하죠. 양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도망가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전한 곳으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부족할 때 가장 훌륭한 시를 썼고 그 훌륭한 시대로 다윗의 삶이 활짝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정말 막다른 골목처럼 이렇게 인생이 다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 막다른 골목이 정말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막다른 골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대잖아요. 하늘은 열려있대.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맡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막힌 담을 헐어서라도 길을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조금 할 때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하는 거 구경을 많이 했어요. 그 담을 헐고 길을 새로 내고 농토를 넓히고 그럴 때 힘들죠. 그렇지만 넓혀 놓으면은 옛날에는 지게지고 겨우 가던 길도 트럭터도 다니고 추럭도 다니고 이런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가는 길마다 가시밭길이냐 이래 생각할지 모르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그런 가시밭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이 가시밭길을 하나님과 함께 개척해서 완전히 그 가시밭길을 옛날에 그 화전민들 있거든요. 화전민들은 그 가시밭을 다 불로 태워가지고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서 훌륭한 농토로 일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가시밭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시밭길을 개척하고 불로 태워서 없애는 방법이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지. 저는 목사 아닐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조그만 때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내가 개척하면서 살았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길이 열리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표든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 길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 맡기라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맡기라고. 제발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맡겨서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미국은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치워 가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뭐 세 번도 치워 가고 이러지만은 그러지 않는 일반 가정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치워 가는 거예요. 그 쓰레기, 저도 그 쓰레기를 갖다가 내놓는데 그 쓰레기를 내놓고 난 뒤에 야, 저거 아깝다. 내 저거 다시 가져올까? 이 집에 다시 가져올까? 이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음식물 찌꺼기니까 집에 갖다 놓으면 냄새투성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따져보면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 모든 내용이 쓰레기와 같아요. 그것이 내 마음에 냄새나게 하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머리 복잡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황증도 걸리고 별별 증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쓰레기를 다시 내 집안에 갖고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내 지난주에 우리 월요일마다 저는 쓰레기 치우고 가는데 그 쓰레기 버려버리고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도. 우리 염려도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 염려가 뭔지 모르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는요, 초대교회 그 당시 네로 황제, 이 열 황제, 로마의 열 황제는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거든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알면은 콜로세움 있잖아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 그 안에 넣어놓고 사자와 싸우게 하든 짐승과 싸우게 해서 찢겨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여기 예수 믿겠다고 자신 있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사람 별로 없을걸요. 다 도망갈걸요. 그런 악극한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잡혀서 로마 원형 극장에서 찢긴다 할지라도 너희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한날 족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 편안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것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게 95% 이상이에요. 95% 이상은 현실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건강 염려증이 많아요. 한국의 프로그램도 보면 별 건강 뭐 무슨 건강 프로 무슨 건강 프로 무슨 건강 식품 이 철 따라 한 번은 비타민 C 뭐 한 번은 비타민 뭐 또 뭐 꿀에 레몬을 재서 먹으면 좋다느니 꿀에 뭐를 재서 먹으면 좋다느니 뭐가 좋다느니 요즘 뭐 당뇨초가 좋다느니 별 이야기를 다 해요. 건강 염려증들. 내 건강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쉬고 이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늘
건강에 염려증이, 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건강, 염려 이런 거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 그랬어요. 김집사만 오고 뭐 오장노만 오고 이게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오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선별해서 맡기라는 게 아니고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살아요. 왜 그 어렵게 살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아직 비행기 1등석을 타보지 못했는데 좋은 1등석 타면요 에코노믹 타는 사람들이 뒤에 밀려와도 딱 세웁니다. 못 들어오게 스튜디오스가 세우고 1등석 사람 자리까지 에스코트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탔으면 미스터 오 따라오라고 내가 에스코트 해주겠다고 딱 앉혀줍니다. 그럼 불편한 게 있냐? 뒤에 사람들 에코노믹 기다리든 말든지 그 1등석 티켓을 우리가 사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1등석 티켓을 사고 진보따리 이고 진보따리 치고 이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에코노믹 타도 없어요. 다 침칸에 넣거나 맡기거나 하고 안전하게 잡니다. 다 도착하면은 그 짐이 딱 나오잖아요. 막 그렇게 맡겨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 일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비행기가 제대로 가나? 내 지금 한국 가고 있는데 이거 혹시 유럽 가는 거 아닌가? 아프리카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대한항공기나 아시아나를 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맡기면 그 비행기가 알아서 떡 인천공항에 도착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인생 짐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 나름대로 그 인생 짐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다 맡겨버리고 내 가는 길이 내가 이런 길 갈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요즘 노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사실 하루도 근심하고 아지 않고 사는 날이 없잖아요. 그 염려, 근심, 걱정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한낼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속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우리 모든 짐을 여호와께 다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